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안과 눈과로입니다. 노안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굴절력,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하는 역할이 이제 굴절이죠. 굴절을 잘 하는 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하고 눈하고 이제 같은 원리인데요. 카메라에 보면은 렌즈가 있고 필름이 있죠. 이 똑같은 게 눈에는 각막하고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망막입니다. 각막은 이제 눈 바깥에 있어서 이게 눈에 이제 눈동자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그게 이제 각막이고요. 근데 각막은 뭐 라식이라든지 라섹이라든지 이렇게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은 항상 일정합니다. 반면에 수정체는 볼록 렌즈죠. 이렇게 이제 볼록 렌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볼록 렌즈인데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합니다. 네, 두꺼워지면은 가까운 곳을 잘 보게 되고요. 얇아지면은 먼 것을 잘 보게 되죠. 수정체를 갖다가 두껍게 하고 얇게 하는 것을 뭐가 하느냐? 네, 이게 이제 모양체 근,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것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모양체 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체 근은 모양소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인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육과 뼈에 붙는 게 이제 인대잖아요. 근육이 직접 뼈에 붙질 않고 인대를 통해서 뼈에 붙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체근이 수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정체를 갖다 당깁니다. 네, 수정체를 당기면은요. 네, 그러면은 당기면 이렇게 편편해질 것 같은데 편편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 부분의 수정체가 볼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체근이 긴장을 하고 당겼을 때가 가까운 것을 잘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모양체근이 이제 편안해요. 긴장을 다 풀고 편안해요. 이럴 때는 이 볼록해진 수정체가 다시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먼 곳을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편안하다. 이건 뭐냐? 먼 것을 볼 때가 눈이 편안한 상태죠. 수정체가요, 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능력을 조절력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는요, 정말 가까운 것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까지 잘 보냐면은 6.7cm. 예, 이 가까운까지 잘 보죠. 네, 굉장히, 요런 정도입니다. 요 정도도 굉장히 보죠. 근데 저는 볼수 없어요. 이 정도면은요. 예, 그런데 또 멀리도 잘 보죠. 네, 멀리도 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력이 큰 거죠. 네, 이걸 이제 굴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디옵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졌을 때가 뭐먼 것을 볼 때가 한 1디옵터, 가까운 곳을 볼 때가 이게 볼록해졌으니까 이게 한 15디옵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굴절력이 컸을 때는 1디옵터에서 15디옵터 정도의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노안이라는 건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정체, 모양체근, 모양소대가 합쳐가지고 이 조절력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능력을 소실하는 것,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능력을 소실하냐면은 이 수정체를 갖다가 두껍게 하는 능력, 이게 소실되는 거죠. 네, 두껍게 하는 능력이 소실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가까운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가까운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의 처음 증세가 뭐냐면은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네, 작은 글씨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더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까이 보려면은 수정체가 볼록해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소실했기 때문에 이걸 못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글씨였다가 좀더큰 글씨였다가 이제 스마트폰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에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깨 같은 글씨 다잘 보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걸 못 보게 됩니다. 저도 뭐이깨 같은 글씨는 이제 잘못 보는데요. 네, 이게 바로 노안이죠. 굴절력에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밤이거나 이제 같은 노안인데 예, 밤이거나 조명이 어두울 때 이럴 때더잘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원리냐면은 초점 심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동자가 조리개가 있잖아요. 홍채라 그래서 조리개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축하면은 그이 눈동자가 작아지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네, 어두우니까 많은 빛을 갖다 가져오려고 들여보내려고 눈동자가 커집니다. 네, 커지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죠. 눈동자가 작을수록, 네,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핀홀이라고 하는데요. 작을수록 초점 심도가 높아집니다.
초점식은 높다는 얘기는 원만큼 뭐 당기거나, 네, 당기거나 원만큼 멀어져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조리개가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초점심도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밤이나 또는 조명이 어두울 때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노 아닙니다. 그러면은 눈 과로에 대해서 볼까요? 이 노안 못지않게 이 시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 과로인데요. 눈이 침침해요. 네,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또는 둘로 보여요. 이걸 이제 이중시라고 합니다. 또는 뭔가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뭔가 잘 안 보여요. 잘 설명할 수 없는 시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요 이미 이제 노안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근시를 알고 있는데 이게 때때로 더 심해졌다가 뭐 괜찮아졌다가 하는 겁니다. 이들의 원인은 전부 다 눈 과로입니다. 예, 눈이 과로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력 저하가 오는 거거든요. 눈 과로가 있을 때는요 시력만 저하되는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이 있겠죠. 예, 눈에 피로감을 느낀다. 눈이 건조하게 느껴진다. 아니면은 이제 눈이 아프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미간을 갖다 찌푸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머리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이 눈 과로를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눈 과로를 갖다가 뭐 말씀드렸던 노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안구 건조증 같은 다른 병으로 오진하기가 이게 쉽상입니다. 증상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진되거나 아니면은 물론 노안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눈 과로가 더 큰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게 무시되고 그냥 이건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뭐 노안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노안은 노안이고 눈 과로는 눈 과로라는 거죠. 노안에 대해서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노안은 늙음이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그렇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안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조절력, 아까 이제 수정체, 이 모양체근, 모양소대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력의 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면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돼요. 과거에는 뭐 50대, 60대, 70대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발생이 35세, 심지어는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노안이라는 그 노자가 이제 늙을 노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애시당초 아닙니다. 노안이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중년한 아니면은 젊은 노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생기면은요. 뭐 35세를 이제 뭐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슬슬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나한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네, 노안이 점점 더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생기면은 나이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55세에 이제 노안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또 어떤 사람은 60세까지.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노안이 완성이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진행을 안 해요. 그냥 노안이죠. 네.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노안이 이 늙음이 아닌 이유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의 병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연령에서 점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눈이 노안이 생겼다고 내 몸의 다른 부분이 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내 심장이 늙었냐? 뭐 시작은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심장이 늙었거나 뭐 주름이 더 생긴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노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가 상당수가 노안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노화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다 이게 똑같이 늙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네,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병이 먼저 생기든지 노화가 먼저 진행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팔팔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을 때 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노안과 늙음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노안, 아까 이제 조절력의 변화라 그랬는데요. 이 노안의 그 실체는 뭘까요? 네, 과거에는요, 수정체가 이 딱딱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수정체가 딱딱해지니까 이게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이걸 잘 못한다. 그러니까 수정체만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요. 수정체가 이게 이제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데 이게 자라가지고 이 가장자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커지는 걸 갖다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1년에 뭐20마이크로미터 이런 정도로 이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원이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원이 더 커지면은요, 이 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인대가 이제 거기 붙어서 당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느슨해지니까 모양체근이 긴장을 해도 느슨해지니까 당겨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이게 팽팽할 때 당겨지는데 느슨해지니까 이게 당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룩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된 학설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가까운 곳을 볼때 모양체근이 긴장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면 모형체근이 항상 긴장되고 있죠. 항상 긴장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피로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운 곳만 보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눈이, 특히 눈 중에서 모형체근이 피로가 돼서 계속 피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국은 기능이 소실되는 거죠. 눈이 편안한 상태는 멀리 볼 때, 이럴 때 모양체근도 쉬는 겁니다. 네, 이 멀리 볼 때가 바로 그런 것이죠. 뭐 과거에 이런 수정체가 딱딱해진다든지 새로운 이런 수정체의 크기가 이제 커진다든지 하는 것은요, 일단 발생을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체근의 피로는요, 얼마든지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노안 그리고 눈 과로, 네, 그리고 이제 근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세 개의 원인은 아주 같습니다. 근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다 TV, PC, 스마트폰, 그리고 가까운 곳 보기입니다. 근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서부터 이제 눈이 이제 성장을 해 갑니다. 이 성장을 해 가는 데서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멀리 보는 게 이제 편안한 상태입니다. 멀리 봤다, 이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눈이. 그래서 이제 근시가 안 생기는데 늘 가까운 곳만 봐보세요. 네. 가까운 곳 봐보면은 눈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만 보니까 이 멀리 보는 게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근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근시는요, 하여튼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시작해가지고, 대학교쯤 들어갈 때쯤 될때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있죠. 누구나 다 근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노안도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수정체가 커지는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형체근이 과로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눈 과로도 똑같습니다. 눈 과로도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TV, PC,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세 가지 병은요, 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네, 근시, 눈과로, 노안 다 합쳐가지고 왜 눈을 그렇게 가까운 것만 봐서 혹사를 하느냐? 좀먼것좀 봐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근시와 노안은 굴절력의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과로는 기능의 병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근시, 같은 노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눈과로 말고도 네, 내 시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이유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힘듦과 지나침, 비숙면, 그리고 예민한 몸맘, 만성 탈수, 그리고 생각과다 쉬지 못함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병, 고통, 노화의 원인이죠. 자, 이제 노안과 눈과로, 그리고 그것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노안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노안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쉽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볼까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내 몸만 회복 훈련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10% 기력 남기기,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쉼과 숙면 훈련,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커피차 음료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따로 마시기. 이게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자, 이게 되시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눈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눈 훈련의 첫 번째는 눈 과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눈 쉼 훈련입니다. 눈 쉼 훈련은 뭐 이렇게 언뜻 이해가 되시죠? 눈을 쓰지 않는 거니까요. 뇌를 쓰지 않는 게 쉼이잖아요. 네, 눈을 쓰지 않는 게 또 쉼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뭐 잘 때 눈을 감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쉴 때도 눈을 감고 있어야죠. 근데 이게 쉴 때 눈을 감고 있지를 않으세요. 쉴 때도 계속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PC를 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봐서는 눈을 갖다가 더 학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눈을 못 감으세요. 눈을 못 감는 분들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 가리개를 사용해 보세요. 네, 이게 참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정말 눈에는 정말 좋습니다. 자, 눈 가리개 이용해서 눈쉼 훈련.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TV, PC, 스마트폰 줄이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보기잖아요. 본다는 게 이제 눈을 갖다가 과로시키는 거니까 듣는 게 좋습니다. 뭐 TV를 보더라도 그냥 TV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 거죠. 네, 아니면은 책을 볼 때도요. 요새는 오디오북이라고 있잖아요. 네,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뭐 조금 진도가 시간이 좀 더 눈으로 보는 건 빨리 봐도 네, 듣는 건 좀 느리잖아요. 네, 좀 느린다고 하더라도 듣기를 더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TV, PC, 스마트폰 보기 줄이고 듣기를 더 늘려라. 네, 입니다. 네, 그 다음은 뭐겠어요? 네, 일부러 멀리 보기입니다. 일부러 멀리 보기인데요. 대부분 다 실내 생활 하잖아요. 네, 실내 생활 할 때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실내에서 뭐 여기저기 봐봐야 가까운 곳 보기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창문입니다. 네, 창문을 보면은 멀리 보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지금 창문을 보고 있는데 창문 밖 보기, 이게 멀리 보기입니다. 아, 이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걸을 때 땅을 보고 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가까운 곳 보기죠. 네, 그러지 마시고요. 시선을 약간 높여서 멀리 보기를 해보세요. 운전을 할 때도 이게 이제 가까운 곳을 봐요. 바로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바로 이 저 본넷도 바로 밑을 갖다가 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약간 높여서 멀리 보기를 하세요. 불안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차 앞에 뭐가 있는가 여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 시야라는 게 있거든요. 멀리 보셔도요, 그게 다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선 높이기를 하면은 멀리 보기가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네, 내가 실내 생활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실내 생활, 도시 생활이 무조건 그 환경 자체가 가까운 것 보기죠. 그래서 일단 실외로 나가세요. 기회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이제 실내로 다닐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하보도를 건넌다. 이거는 실내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내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기회만 된다면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세요. 집 바깥으로, 건물 바깥으로, 집안이 편하시더라도. 자, 이게 똑같은 게 해당되는 게 도시에만 있지 마시고 자연으로 가라는 거죠. 뭐 강, 산, 바다, 아니면은 뭐 숲, 아니면은 농촌. 네,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뭐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러면은 자연의 눈이 멀리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설마 스마트폰 보지는 않으시겠죠. 네, 가서는 스마트폰 끄시고요. 아예 자연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럼 눈도 시원하게 됩니다. 눈도 아주 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노안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하면은요, 일단 시작돼서 이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노안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뭐 좀 확실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자꾸 그걸 갖다가 바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좀 했는데요. 저도 노안이 사실은 진행됐고 현재 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다초점 렌즈도 실험을 해봤고요. 근데 또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변할 때는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를 자꾸 변하니까 또 바꿔야 되고요. 이게 뭐 이제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안 교정술, 이것도 이거는 이제 한번 하면은 못 돌이키잖아요. 네, 그래서 변화의 시기 때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게 뭐겠어요? 네, 돋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닥터리도 지금 현재 쓰는 게 돋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른쪽 눈에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시력, 이게 이제 도수가 없고요. 오른쪽에만 도수가 있는데 그게 난시 교정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은 무슨 안경입니까? 그래서 네, 시력 교정 안경이 아니고요. 패션 안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글씨가 작은 걸로 볼 때, 이럴 때는 이제 돋보기를 씁니다. 뭐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집에서 주로 책을 보거나 이럴 때는 제가 돋보기를 쓰죠. 노안이 진행될 때는 돋보기가 정답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제 근시가 있을 때, 네, 근시가 원래 있었다. 그럼 뭐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콘택트 렌즈를 하시거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근시의 도수를 조금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노안이 좋아집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이 안과를 가셔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만, 그러니까 멀리 보기를 약간만 포기하면은 가까이 보기가 더잘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노안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불편할 정도다. 네, 그리고 돋보기 쓰는 거 자꾸 썼다 벗었다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이제 찾으시게 되는데요. 이 대안이 그렇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 대안이라는 게 전부 다 적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족도가 이게 100%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50% 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은 이중 초점 또는 다초점입니다. 이중 초점은 이제 위에는 오목렌즈, 아래는 볼록렌즈. 이게 이중 초점이고요. 예, 다초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이렇게 그 오목에서 볼록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 이게 이제 다초점인데요. 둘다다 이게 눈을 갖다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또는 이런 적응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다초점인 경우에는 이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상당히 좀 이게 어지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필요합니다. 노안 교정술은요, 두 가지 원리인데요. 하나는 이제 다난시라는 겁니다. 예, 다난시는 뭐냐면은 우세한 눈은 원시를 만들고요. 먼데를 보게 만들고 이 약한 눈, 좀 약한 눈은 가까운 곳을 보게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게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다난시, 한 눈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네, 나름 일리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상당한 적응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눈에다가 다초점을 또 넣는 겁니다. 이 다초점 넣는 방법이 이제 각막을 갖다가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각막에다가 인레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볼록렌즈 같은 거를 갖다가 다초점 볼록렌즈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수정체 자체를 갖다가 인공 수정체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다 뭐냐면은 다초점 렌즈를 갖다 갖다 넣는 거거든요. 이게 안경으로 다초점 렌즈도 적응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안경을 안 쓰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또 적응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술은요, 이게 한번 이제 시술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는 이제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벗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새로 맞추면 되는데, 이 시술은 그게 안 됩니다.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요,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시술이 확실하게 도움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백내장 수술할 때입니다. 아, 백내장은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백내장 수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렌즈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인공 렌즈를. 이때 어느 정도의 이 시력 교정이 가능합니다. 노안이라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늙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요. 그동안 너무 가까운 곳을 보고 살았으니 이제 좀먼 것도 좀 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내 몸의 요청입니다. 지금부터 먼 곳을 한번 봐보세요. 네, 눈도 편해지고요. 네, 또 눈에 피로감도 줄고요.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시력 저하도 어느 정도는요. 그것만 가지고도 개선이 됩니다.